네, 옷장 작전 타임 2세트 돌격 종목 맞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이슈들 많이 담았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도 바로 체크해보겠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던 성장주 오랜만에 의미 있는 반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BBIG, 배터리와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 그 주인공인데요. 전문가들은 추세적인 반등을 말하기엔 아직까지는 이르지만 낙폭이 과했던 성장주 위주로 베어마켓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안에서도 정말 찐 성장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찐 성장주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찐 성장주, 성장주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두 분의 OX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찐 성장주 사봐도 된다. 하나, 둘, 셋. 네. 네,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선윤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고유명사. 선윤님, 네. 최근 낙폭이 컸던 성장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네. 있어요.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 뭐 네이버나 카카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네. 셀트리온, 크래프톤, 네. 삼성 바이오 로직스 같은 종목들을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네. 기관들이 시장에 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종목을 함께 기관을 따라서 사봐도 좋을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근데 아직 기관들이 네. 아직은 안 들어왔어요. 별로 안 들어왔어요. 아까 제가 오늘 방송 초반 때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돌아올 때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항상 늦어요. 그러니까 외인들 매수 좀 들어오고 나면은 그다음 기관들이 좀 따라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외인들이 단기 차익 실현하면서 그다음 다시 들어오기 시작해요. 약간 시간이 좀 딜레이 텀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근데 증권가들 보면은 요즘에 이제 뭐 증권 우리나라 기관들 아직은 약간 보수적이에요. 여기저기 통화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은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라는 좀 관점이 좀 강해요. 뭘 더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예. 근데 BBIG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게 바이오, 뭐 배터리, 뭐 인터넷, 뭐 네이버, 카카오 할 수 있고 게임 주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여기서 선별적인 전략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바이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제가 요즘 단기적으로 말씀드릴 때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약간 좀 위험한 자리다. 단기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최근에 제가 요 근래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들어가시면 급하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 조정이 끝나야지만 반등 흐름이 있을 테니까 그때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 예측드린 대로 셀트리온 주가 또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괜히 셀트리온이 아니에요. 그럼 현재 상황에서 셀트리온은 우선 현금 확보를 일부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필요하겠죠. 우선 이 기준은 제가 완전 바닥에 추천드렸던 수익이 30% 가까이 나시는 분들이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다시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셀트리온의 최근에 그 수급 사항을 살펴보자면 기관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해요. 그러니까 그간에 조금 그 원숭이 두창 이슈를 통해서 바이오들이 약간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가는 듯 하면서 몇몇 종목 이슈가 돼서 올려쳤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다시 찰시라는 욕구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게 잘 가다가 에더스타인을 제가 드렸던 이유는 약간 종목의 단기 차익 실현 욕구 특히나 외인과 기관들의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고 정확하게 예측해드렸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현재 그런 상황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을 들어가시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걸 보셔야 돼요. 바이오주가 지금 시장에서 약간의 조금 중심까지는 아니지만 위치를 잡아가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많은 자금들이 좀 들어오려는 시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관들이 참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2008년도 이후에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자면은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수가 가장 적어요. 기관들은. 그럼 이걸 다시 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관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만간 메꾸기 시작할 때 이 바이오주들은 매수세가 아마 강하게 들어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당장은 이 기관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저는 이 흐름 자체가 바뀔 거라 봐요. 근데 외인들은 그냥 꾸준할 거예요, 앞으로. 전체 시장에서 외인들은 매수세가 잡힐 거란 말이에요. 차분하게 전 종목들,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잡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들이 거기에 이제 네,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그 수급이 들어오는 포인트의 종목들로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다시 대형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빠지고 있는 모습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만 다시 기관들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때는 꼭 들어가셔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 외에 약간 좀 소외를 받는 종목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뭐 그간에 많이 주목도 안 받았던 종목들 제가 최근에 이제 머니차트 하면서 이제 3000당지약 말씀드리고 어제 이제 9%에서 급등을 하고 마감을 하고 오늘 약간 3%대 빠지긴 하지만 추세가 완전 바뀌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간에 시장에서 조금은 네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들 그리고 뭐 대형주도 이런 종목들이 약간 그러니까 좀 멀리했던 종목들이랄까 좀 대형까지는 아니지만은 약간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 많이 밀렸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살펴보시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뭐다? 기관들은 좀 필요하다. 바이오 쪽에서. 그다음에 2차전지 쪽으로는 뭐 계속 강조드리면 좋아요. 너무나 좋지만 현 이제 시장에서 추이상으로 봤을 때 좀 고민스러운 것은 살 게 많아지고 시장이 안정된 시기이기 때문에 뭘 팔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시도가 나온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밀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시장이 좀 안정되니까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긴 한데 차익실현 요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살짝 조금 고민스럽긴 해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너무나 좋죠. 에코프로 빔도 너무나 좋은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지만은 아직은 그 반등폭 단기간으로 언젠가요? 7월 13일 날 8% 급등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급등한 했지만서도 다시 좀 약간 제자리를 찾는 바닥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이 물량들을 팔아가지고 지금 다른데 대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급들 자체가 지속될 수도 있어서 조금 염려스럽긴 해요. 근데 중기적 추세로 보더라도 나쁘진 않아요. 특히 LNF 같은 기구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쉽게 꺾이진 않을 거라 일단 무조건 LNF나 뭐 대형주들, 특히나 소재 관련주들은 계속 보셔야 돼요. 아마 수급이 계속적으로 잡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나쁘진 않다. 다만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또 그때가 기회일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서도 저는 두 개 중에 무조건 네이버를 말씀드립니다. 네이버는 조정 시마다 매수 사연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어요. 다만 너무 급등할 때는 그때 사지 마시고 그 다음날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하락할 때 보시면 다음날 네이버 카카오가 좀 많이 밀리는 경향이 강하니까 그 종목들 보시되 조만간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FOMC 금리 인상을 어쨌든 하게 될 겁니다. 영향이 조금은 있을 거예요. 크진 않습니다. 단기적 영향은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 기술주들의 하락이 나오면서 네이버 카카오도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그때가 아마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단기 구간으로 봤을 때 꽤나 괜찮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네이버를 꼭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주는 이것만 보세요. 게임주 중에서 말씀드리지만 NC 빼고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제 죄송한데 실적 추이가 앵커님 죄송해요. 실적 추이가 꺾일 수밖에 없어요. 신작 자체 모멘텀 자체가 없어요. 이게 그 다른 게임주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르 시리즈가 이제 해외에서 그래도 동시 접속자가 40만 명이 육박해요. 네, P2E 게임을 위한 걸로 인해서 근데 미르 모바일 그 미르앤 글로벌 같은 경우가 제가 검색을 해서 한번 본 게 있는데 게임 캐릭터가 이제 P2E다 보니까 뭐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연히 코인으로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요. 현금 한국 하나로 2억 7천만 원 정도가 팔린 게 뭐 가장 비쌌던 것 같아요. 2억 8천인가 그럴 겁니다. 자 근데 이 리니지라는 게임은 100억대거든요. 들어간 현금 자체가. 그러니까 참 이게 답답해요. 그리고 이런 식의 과금 정책이 쉽게 멈추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풀리지 않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리안 과금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게임들은 결국 저는 네 매출은 나겠지만은 그 게임 유저들에게 신용을 잃고서 계속 유저 수가 줄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그런 게임을 주로 그런 게임 위주로 해서 매출을 올리는 회사들은 피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결국 유저가 빠지면요 돈 쓰는 유저도요 결국 지치게 마련이에요. 계속 뭐 매달 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쓸 수 없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기분 나빠집니다. 굉장히 네. 기분 나빠지고 신경질을 나기 때문에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임들은 제외하고 그 외의 게임주들은 나쁘진 않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위메이드 맥스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메이드도 저는 요즘에 좀 괜찮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쪽이 낫지 않을까. 해외 쪽으로의 매출 포인트가 큰 회사들 위주로 해서 크래프트도 괜찮잖아요. 반등 나오는 거 보시다시피
해외 매출 위주로 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섹터를 다 분석을 해주셨는데 NC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약간 정신이 또다시 혼미해지는 것 같아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정지훈 위원님, 네. 또 2분기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잖아요. 이제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은 정말 찐 성장주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중에서 성장성이 조금 남아있는 섹터가 뭔지 좀 궁금하네요. 다들 성장을 해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섹터들이에요, 대부분 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원체 많이 선조정을 좀 오랜 기간 받았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고 탈피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들 섹터들은 방송을 통해서 좀 중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그나마 실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바이넥스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일동제약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종목들이 좀 밀리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투심이 조금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뭐 바이넥스도 일단은 그 중에 한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형 종목분들 좀 보게 되면 대웅제약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을 거예요. 대웅제약도 고점권역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 정배열권역에 초입이 있는 그런 상들이란 말이에요. 대웅제약도 올해 실적이 좀 꽤나 좋을 거예요. 그리고 감기약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원제약도 사실 저 밑바닥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이 올랐어요. 조정을 받게 되면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뭐 대원제약이나 바이넥스나 대웅제약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봐야 될 그런 종목군들 중에 하나고요. 그 이외에 뭐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원체 좀 파악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뭐 아, 이 종목 좋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쪽 같은 경우는 모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아마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그런 섹터임에는 좀 틀림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뭐 예전부터 계속 방송 시작을 5월 달에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LNF나 에코프로는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진입은 좀 나중에 해야 되는 게 낫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러면서 이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도 오히려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좀 드릴 거예요. 상신 EDP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전고점까지 좀 올라왔네요, 다시. TCC 스틸도 마찬가지로 안 빠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 BM을 할 거면 에코프로를 해야 되는 거고요. LNF 같은 경우도 밸류가 좀 높아요.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하기 전인데 실적을 아마 상당히 좀 좋게 나오겠죠. 근데 저는 2차전지 쪽에 그래도 프리미엄을 부과받는다 하더라도 해외 기업 대비해서 밸류가 너무 높아요.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면 성장을 담보로 하고 있어서 실적까지 겸비했던 그런 기업을 보게 되면 뭐 그 두 종목 정도? 뭐 원통형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 두 종목 이외에 이제 다른 쪽을 좀 길게 봤을 때는 폐배터리에 대한 종목군들 그런 기업들 같은 좀 길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면 폐배터리에 대한 수요 이 부분들도 좀 필요성이 있을 거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거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 거, 이 부분들은 좀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 2차 전지를 다 싫어하시는 건 아니네요? 상신 EDP 2차 전지잖아요. 네. TCC 스틸 2차 전지잖아요. 네. 제가 그 두 종목 사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죠. 네. 에코프로 BM이나 LNF는 정말 좋은 회사인데, 네. 밸류가 높아요. 해외 업체들 대비해서도
두 배 이상 높아요, 밸류가. 그러면 네. 굳이 내가 이쪽 기업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 굳이. 거예요. 네. 그렇죠. 오히려 훨씬 더 싸고 최고 실적 나오고 있고 밸류가 8배도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이런 기업들이 더 낫다는 얘기죠. 매출이 올해 아마 최고 실적일 거예요. 이들 기업들 자체가. 그리고 또 얘기 나오는 게 삼성 쪽 같은 경우,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말레이시아 쪽에 1조 7천억 설비 투자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원통형 쪽에도 늘어날 거고, 그럼 그들 기업들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들 기업들을 좀 말씀을 지금 드린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뭐 제 그들 기업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이런 부분들에서 원하는 없어요. 에코프로 BM을 살 바에는 저는 에코프로를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회사의 알짜 자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럼 그 기업들 분명히 상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기업들의 프리미엄을 부과받는다라면 저는 에코프로 BM 살 바에는 차라리 에코프로가 낫다라는 거 조정을 좀 받았을 네. 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인터넷 쪽 네이버 카카오 있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저는 이 종목군들을 다 사도 될 것 같은데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율반 등의 수준이라도 다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목전에 딱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저는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이버 카카오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게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NC소프트가 두 분 다 참...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 저 NC소프트 좋아해요. 방금 싫어하신다면서요. NC소프트 뭐 그냥 뭐 그런데 저는 네. 글쎄요. 이게 게임 쪽은 네. 사실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 배당 많이 주는 기업 해갖고서 이제 미투젠 말씀을 좀 드렸을 네. 거예요. 중간 배당 7% 시가 배당이 7%인데 이 기업이 카지노 쪽 그런 게임이 사행성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미투젠 이런 기업들도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이 이제 성장주를 좀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IT죠. IT 쪽 섹터가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삼성전자가 저렇게 올라주기 때문에 시장도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도 안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IT를 주축을 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성장 섹터는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골고루 좀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 생각이 났어요. 왜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안에서 순환매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원격 수업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네. 대부분 지금 진단키트 밀리는데요. 네.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시세가 한번 더 올 수 있나요? 네, 시세 오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30만 명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먼저 올라갔단 말이에요. 먼저 올라간 상태에서 일동 제약 악재가 터졌고 네. 그러면서 이제 투심이 위축이 되면서 어제부터 코로나 관련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밀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하고는 조금 다른 게 시젠이 치고 나가고 하면서 다 같이 움직였다라면 네. 지금은 약간 이게 좀 엇박자 형태로 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슈마시스가 오늘 올라가고 뭐 10% 올라갔다 치면은 뭐 랩지노믹스가 뭐 5%로 좀 적게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져요. 차트의 모양새도 약간씩 좀 다른 그런 모습들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오늘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내일 아마 한 번 더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밀리게 된다라면 내일부터는 아마 하반 경직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 교육주들이 막 올라갔으니까 이걸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딱 네. 늦었어요. 이거는 그렇죠. 먼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네. 순환매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원격 진료 얘기 나오고 뭐 다 교육 얘기 나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다시 진단키트 쪽에 있어서 조정을 받는 것들, 하반 경직을 보일 종목군들을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선행 분할로 좀 접근해 봐야 될 타이밍을 참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그다음에 감기약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 있어서 수요도 좀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게 순환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게 다음 순환매 수혜를 받을 만한 쪽이 어딘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럼 진단 키트, 뭐 감기약 이쪽을 보시는 건가요? 감기약 쪽은 사실 그렇게 빠진 부분들은 없어요. 올라간 부분들도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제 대원제약 좀 말씀을 드리고 대원제약하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도 마찬가지로 감기약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한미약품 같은 60일선 언저리 때까지 밀렸으니까 얘네들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좀 안 빠지는데 왜 한 18,000원 자리 때까지 그냥 훅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좀 분할로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원료의약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보게 되면 원료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감기약에 대한 원료라든가. 그럼 원료의약품 쪽에 있어서도 그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찾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밀리는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진단키트 쪽은 내일 한 번 더 빠진다라면 네. 그때는 하반경직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 때부터는 분할로 슬슬 순환매를 노리고서 노리면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로 성장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주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 중국이 도시를 봉쇄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던 소비주들. 이제는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과 의류 등 소비재 관련주들을 주목해보자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접근을 해봐도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두 분 다 지금 접근을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그 의견이 유효한지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OX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화장품 같은 소비주들 지금 접근을 해봐도 좋을지 알아볼게요, 위원님. 그러세요? 네. 네, 하나, 둘, 셋. 아, 두 분 다 접근을 하면 바꾸시는 거예요? 오. 네, 오. 그러면 오. 우리 또 선윤 위원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보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투자 의견을 전반적으로 다 상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좀 증권가의 의견을 보면 이제는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뭐 굉장히 괜찮게 잘 가요. 뭐 코스맥스만 보더라도 뭐 기관들도 흐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나쁘지 않다고 봐요. 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인데 다만 이거 그 당부드리는 것은 종목 선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뭐 움직이는 종목이 한정적으로 거의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코스맥스 잘 갑니다. 네. 수급 너무 좋아요. 최근 들어 흐름 너무나 좋은데 특히나 기관들 수급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이제 아모레 쪽으로 가면은 주가는 지금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네, 약간 좀 바닥에 있기도 하거든요. 아모레 쥐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그리고 많이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현재 흐름 자체가 썩 달갑지만은 않아요. 아직 이렇게 딱히 막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한국 콜마도 그렇지만은 흐름상으로는 나쁘지 않고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조금은 더 이게 포인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실적 추이를 한 번 더 체크는 한 이후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적이 그나마 꽤나 개선이 많았어요. 작년 대비해서 많은 흐름을 좀 보이기도 했지만은 사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게 1분기 실적이 원체 안 좋았거든요. 2분기도 아직은 그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서 봉쇄 조치했던 시기가 2분기잖아요. 그 실적이 고사는 영향이 좀 나올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을 체크한 이후에 2분기 실적을 공개하는 시점 자체가 아마 단기 바닥으로 볼 수는 있어서 그때가 타이밍일 것 같아요. 그리고 3, 4분기 때는 조금 그 경기 침체가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중국 쪽으로의 포인트는 좀 괜찮게 나올 수는 있어서 그에 따른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오면서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체크하기 전까지는 저는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모험을 하신다면은 정 그래도 사보신다면은 그래도 네. 수급으로 좀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코스맥스가 기관들 수급은 너무나 최근에 좋은 모습이지만 실적을 까놓고 열어보자면요. 실적은 정말 안 좋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작년이 영업이익이 1200억대였는데 올해 1분기까지 지금 137억 했어요. 자, 근데 2분기도 지금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봉쇄 조치 때문에 계속 경기 좀 불안불안하고 했었잖아요. 중국 쪽 매출 자체가 아예 또 커버가 안 되니까.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여차 굉장히 불안한 게 전반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사시는 거 네, 나쁘진 않으나 좀만 사시면 기다렸다 사시면 어떨까요? 그래봤자 뭐 한두 달이니까 그때 맞추셔가지고 실적 확인하시고 저는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위원님 조금 더 있다가 사라고 하시는 게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그거는 건가요?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네. 시장이 지금 만약에 반등을 할 경우 딸려 올라가는 경향도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실적 추이에 따라서 요즘 보면은 그 뉴욕 증시에 예를 들어보자면 실적이 안 좋다, 불안하다, 2분기 실적이 불안하다는 것 때문에 몇 주간 시장에서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다는 것 때문에 최근 뉴욕 증시의 나스닥 급등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예요. 네. 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적에 좀 굉장히 좀 기관들과 외인들이 지금 예민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민한 시기를 좀 벗어났으면 한다는 거죠. 뭐 사시는 거에 문제는 안 돼요. 뭐 떨어질 때마다 뭐 몇 개월 동안 분할매수 하시면서 가시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나 그래도 이왕이면 좀 안전하게 하시는 전략이 나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특히나 외인과 기관들이 지금 실적에 민감한 시즌이다 보니까 조금은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류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FNF 의류야. 같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의류를? 네. 네. 이것도 이제 소비재니까. 중국에서 매출이 않죠.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네. 예전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 보면 이제 백화점도 네. 있고 네. 뭐 신세계 인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물산도 이제 추천을 드리긴 했어요.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이제 크게 두 축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백화점을 갔을 때 거의 모든 매장에 상당히 거의 갔을 때 한 많이 깔려 있는 게 삼성물산의 브랜드들이랑 수입 브랜드들이랑 신세계 인터내셔널 브랜드들이 거의 깔려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목들을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것은 리오프닝에 따른 매출 확대 포인트를 긍정적으로 좀 봤던 건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안타깝게도 다시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염려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쪽 반대로 해서 이제 학원, 뭐 온라인 강의줄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 거고 한번 FNF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겠지만 이게 3분기 실적이 조금은 추세상에 좀 불안감은 좀 떨쳐버릴 수는 없거든요.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지금 최근에 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크한다면은 역시나 실적 추이는 잘 나오겠으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매수에 악영향을 줄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실적은 의류주들은 확실히 좋아요. 2분기 때부터 큰 폭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정말 좋을 거라 전 단기간으로 보시는 건 나쁘진 않다고 봐요. 2분기 실적 확인할 때까지. 하지만 실적 확인한 이후부터는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근데 우선 화장품 쪽보다는 훨씬 좋게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쪽도 뭐 좋게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 의견 드려볼게요. 네, 뭐 위원님은 지금 바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지현 위원님은 이쪽으로 접근을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점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어서 뭐 지금 집단 감염 소식도 나오고 있는 만큼 다시 또 봉쇄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도 접근을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국의 소비가 살아난다? 봉쇄하고 있는데요. 상하이는 풀렸잖아요. 풀렸어도 제로 네. 코로나는 못 갈 겁니다, 중국도. 그렇겠죠. 절대로 못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그러면 소비가 살아난다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화장품을 매수한다?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게 과거에 이 화장품주들이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정말 중국 쪽에서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됐어요. 한류 열풍도 막 불면서 우리나라 국산 그 화장품이 가격도 쌌고 질도 좋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던 부분들은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브랜드 순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없어요, 상위권에. 근데 중국 이 소비가 살아난다라고 해서 화장품을 매수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에서 고민을 화장품 쪽에 있어서의 고민을 하게 된다라면 북미 쪽이나 유럽 쪽이나 이게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이게 시장 자체가 전에도 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 저는 서서히 좀 빼야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정책 자체가 중국 쪽을 조금 배제하는 그런 분위기, 뉘앙스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는 제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 봐요. 그리고 미국 쪽이나 북미 쪽이나 유럽 쪽에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저는 오히려 더 그런 기업들을 좀 찾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냥 지금 제가 오를 든 거는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업종별로 다 순환매가 한 번씩은 돌 거예요. 그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게 뭐 추세가 전환이 되고 뭐 대세 상승을 가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황제주였던 종목이 하나 있잖아요. LG 생활건강. 예전에 제가 주가 차트를 보니까 이게 170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지금 반토막 더 무너졌어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나올까요? 많이 빠졌으니까 네. 반등은 나오겠죠. 이걸 갖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지금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어떡하시죠? 그런 분들은? 안 파셨던 이유는 네. 그러니까 이걸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게 팔지 않았다라는 거는 본전 생각이 나서 못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다 이제 계속 끌려 내려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LG생활건강이 주가가 밀려 내려가고 했던 부분들이 실적 자체가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딱 정체를 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 이게 올해 역성장을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건데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LG 쪽, 그러니까 LG생활건강이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 쪽, 북미 쪽의 판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미국 쪽의 화장품 수입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3위예요. 미국 쪽에 3위를 좀 차지하고 있고 1위가 프랑스고 2위가 캐나다고 우리나라가 3위인데 작년 대비해서 한 30% 가까이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30% 넘게. 그러면 그 북미 쪽 판매가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즉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쪽에 제가 알기로 색조화장품 제조업체인데 그 회사를 인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북미 시장의 판매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LG생활건강은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5개월 선을 타고 내려갔을 거예요. 계속 5개월 선을 타고 5개월 선을 저항으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목표 단기적으로 목표를 좀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5개월 선 자리대를 단기적으로 목표가로 좀 잡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지의 여부는 일단 실적에 대한 추이라든가 북미 판매에 대한 증가량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로 중국 소비주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성적표를 내놓습니다. 반도체 공급난과 파업 등의 악재를 이겨내고 2분기 역대급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그룹이 하반기 자동차 섹터의 강세를 이끌 수 있을지 그 귀추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윤 위원님, 네. 현대차 실적이 아직까지 나오진 않은 것 같네요. 네, 좀 이따가 발표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뭐 만도도 추천드리고 기아도 추천드렸어요. 두 개가 현재 잘 가죠? 수익 중이긴 해요. 네, 큰 폭은 아닙니다. 네. 시장이 밀렸다 올라오는 바람에 그래도 수익으로 좀 올라온 상황이에요. 두 종목 다. 그래서 만도 기아가 잘 가고 있는 좀 상황인데 계속 강조드렸었던 게 2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속사정을 열어보니까 판매량은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지만은 고가 차량의 매출 확대가 좀 컸었고 특히나 이제 전기차 쪽으로의 성장이
작년 대비해서 한 70% 이상의 성장성을 보였다는 거죠. 그로 인한 매출이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후부터는 고민을 해야 될 게 경기 침체에 대한 포인트 때문에 하반기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 특히나 할부 판매가 많아요. 그 할부 판매를 통해서 그 이자가 나붙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현대나 기아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할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자율을 거의 뭐 무이자로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긴 하는데 일단 추이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상하는 것은 2분기는 어쨌든 그게 잘 나올 거고 하반기도 나쁘진 않다. 근데 하반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반도체에 대한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뭐 몇몇 차종들 기다리는 거 보면은 뭐 1년 이상 기다리기도 했지만은 그 시간이 굉장히 좀 단축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보기 힘들다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가 제가 하남 스타필드랑 가봤는데 이 전시차가 있더라고요. 약간 좀 전국에 이제 몇 대가 좀 깔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조금은 공급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 같고 뭐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도 뭐 차가 원체 좀 잘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도 꽤나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현대나 기아나 우선 단기적인 추세 상황에서 약간의 조금 머뭇거림이 최근에 보이기는 하고 그다음에 수급 상황으로 살펴보자면은. 특히나 기관들 같은 경우가 재미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매도세가 좀 강하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기아가 단기적으로 약간 매도가 강하긴 하지만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들이 좀 물량을 좀 잡는 듯한 모습과 외인들이 잡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 밀려 내려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버티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만간에 이 외인들의 강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기관들이 좀 돌아와줘야 될 때가 됐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그 흐름만 조금만 뒷받침된다면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이상으로 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이 좀 특이한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동차 업종들이 시장이 바닥에서 반등을 할 때 유독 빠르게 먼저 오르는 업종들이 자동차 업종이에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보통 그렇더라고요.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자동차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건 좀 나쁘지 않다. 그래서 기아 좋게 보고 그래도 네, 현대글로비스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원체 바닥에서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터라서 글로비스랑 해가지고 세 개 좀 같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글로비스가 부품을 판매하는 회사인가요? 운송이죠. 운송. 차를 이제 배에다 실어가지고 네.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판매량이 뭐 줄고 있다곤 하지만서도 고가 판매량은 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래도 현대기아차가 그 미국 쪽으로의 판매가 꺾이진 않아요.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터라 그리고 유통 물량 자체도 계속 늘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제네시스 같은 비싼 차량의 판매가 늘어서 실적이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네시스가 풀옵션 하면 거의 뭐 8천, 9천 정도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원체 뭐 고가 차량이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 뭐 차, 뭐, 그랜저가 요즘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네. 4, 5천 하나요? 5천 정도 하지 않나요? 뭐 조금만, 차가 없어서 몰라요. 조금만 돈 얹으면, 옵션 넣으면. 네. 뭐, 근데 요즘 그랜저 사시는 분들, 제네시스 사시려고 또 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솔직히 가격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네, 뭐, 저 같은 경우 참 죄송스럽지만, 현대차를 타고 있지 않아서. 어찌됐든 그래도 뭐, 제네시스하고 뭐, 전기차들이 매출 포인트가 좀 크고, 그리고, 전기차들이 어쨌든 판가 인상은 나오거든요. 모델 Y가 20% 올렸어요, 가격을. 그리고 현대에서도 그에 따른 이슈를 받고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가격을 올리면서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올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원자재 값이 한번 올랐다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서도 그 올릴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좀 많거든요. 아직도 비싸기 때문에 원자재 값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당분간의 흐름에서는 자동차주들은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세계 전기차 판매 순위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1위가 중국의 비아디, 2위가 미국의 테슬라, 3위가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 4위가 독일의 폭스바겐, 그리고 5위가 한국의 현대기아가 차지했는데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라인업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 관련된 부품사들을 함께 노려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정재현 위원님. 네. 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사 중에 저는 자동차 부품사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주도 같이 봐야죠. 자동차도 보고요. 쪽도 봐야 되고. 근데 오히려 저는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자동차 부품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이게 올해 조정을 받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잘 안 빠졌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가 아예 빠지질 않은 그런 사항들인데 네. 실적 일단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좀 커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거고 만약에 시장이 이제 돌아서는 부분들 그러니까 최악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박스로 장기 박스로 간다라면 그 박스로 가는 상황이라도 시장을 방어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한 가지 섹터가 저는 자동차 쪽이 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밸류도 싼 그런 사항들이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마찬가지로 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연기관차 쪽에 있어서는 그래도 말은 대로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전기차에 대한 친환경차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를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 쪽 보니까 현대 기아가 다 해먹을 현대 그룹사들로 혼자 걔네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폐배터리도 하죠. 그다음에 UAM 쪽도 지들끼리 한다고 하죠. 독점 그러면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니까 그러면 폐배터리 쪽에 있어서도 현대 그룹사 쪽에 있어서 하게 된다면 뭐 그런 쪽의 종목군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수소 쪽으로도 봐도.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그룹이 제일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장기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뭐 현대모비스도 그 축에 하나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견 그 자동차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공장을 계속적으로 좀 증설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북미 쪽에 함께 진출해 있는 그런 기업들 뭐 SL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화신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나름 괜찮아요. 나름 괜찮은 그런 상황이고 주가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현대기아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도 훨씬 더 싼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면 그러한 게 미국 쪽에 같이 진출해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까지도 같이 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테슬라가 최근에 계속 가격 인상에 나서더라고요. 모델3가 8,500만 원, 모델Y가 9,600만 원, 거의 1억에 달하는데 이렇게 가격을 높이다 보면 상대적으로 뭐 현대기아차 저렴한 모델에 관심이 많이 쏠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가격이 싸서 테슬라를 너무나 좋아하는 소비자가 네. 그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걸 가지고서 바꿀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성은 너무 있어요. 너무 비싼데요? 너무 비싸서 그럼 기아를 사실 거예요? 뭐 기아 사실 거예요? 테슬라 사실 거예요? 모델에 따라 산다라면. 다르지 않을까요? 제네시스와 테슬라가 있어요. 제네시스요. 그죠? 네. 좀 더 비싸도? 네. 좀 더 비싸도 제네시스 사실 거예요? 네. 저는 테슬라 삽니다. 왜요? 만약에 산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네.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압도적으로 맞아요. 커요. 그 부분들이 자율주행 쪽으로 가거나 하게 된다면 그쪽에 상당히 좀 큰 강점이 있어요. 물론 기아가 나온 부분에서 전기차 중에 제일 빠르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되게 잘 나왔어요. 잘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산다고 한다면 저는 테슬라 살 거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단가 올라가는데 원자재 좀 안정되면 다시 떨어뜨릴 거야.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한번 올렸던 걸 내릴 수 있을까요? 못 내릴 이유는 없죠. 판매가 그만큼 줄어들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럼 내 가격 하향이 아마 나 내릴 거야 라고는 하진 않더라도 프로모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할인율을 제공해주고 그런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 자동차주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라고요. 잠시 뒤에 허반석 위원의 작전 리포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